바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2부. 자, 보통 때와 반대로 첫 번째 시간은 크루드 오일로 매매해가지고 좀 수익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종목 상담 하고 싶대서, 자, 이분은 종목 상담 시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신라젠, 자, 닥터K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21선을 깨면 안 되는데 깬 순간 이제 더 반등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큰 음봉들이 자꾸 시현되면서, 자, 양봉 나왔으면 치고 가야 되는데 뭐 치고 가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법 음봉이 큰 편입니다. 내일 더 처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 빨리 청산하신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뭉쳤어요. 그죠? 비교적 뭉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더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서 못 판다 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를 꽉 깨물고 손절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저 경험해봐서 압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왜 그게 안 나와요? 그 매수 단가 이런 거 좀 올려주셔야 돼요. 7만원 깨질 때 손절. 그렇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기회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거 아까워만 할 게 아니라, 딴 거 잘 가는 놈 들어가 먹어내면 돼요. 아까 보셨습니까? 손절, 그러니까 손절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였잖아, 제가. 그죠? 손절했어요, 손절.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겁나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11시 10분인데. 자, 빨리, 그거 올리세요, 빨리. 그럼 그냥 그거만 할게요. 그 뭡니까? 전망만 할게요. 얼마에 들고 있고 이런 거, 넷마블 17,000원 작년. 17,000원에 17만원. 눈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작년이면 여기 인근이겠네, 그죠? 17만원. 자, 뭐가 문제냐? 매수 포인트가 비교적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가봤자, 물론 가긴 갔는데, 이런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닥터케이 입장에 이런데 아니면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샀다, 그러면 올라간 건 좋았는데, 그죠? 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샀으면 올라가지 못했겠는데, 작년 이랬으니까, 어디서 샀어요? 작년 언제쯤? 어쨌든 매수 포인트 별로 안 좋아요.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별로. 근데 막 매매를 하다 보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 난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도 수익 난 지점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익 난 걸 이 지점을 다 패스했다면 더욱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 여기나 여기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지면 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야단 맞아 보실래요? 아유, 저는 야단 막 합칩니다. 지가 뭐라고. 저는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뭡니까?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그럼 트레이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면 운동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잘 될까요? 옆에서 트레이너가 하나 둘, 아, 안 하고 있지, 빨리 안 해, 뭐 이렇게 해야 잘 되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 그 마음가짐이라도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돼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 재매수했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이 많이 배고파 배고프셨나 보네. 뭐 막 나오네요 지금. 잠깐만요.
이러다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종목 상담도 밤에 조금은 해야 되겠어. 30분 정도만 추첨해가지고, 그러니까 순번 뽑아가지고 방송 참여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순번 미리 정해놓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농담이고 일단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적을게요 일단. 현대 건설기계 14만원. 자, 100억 부자님은 삼성전자 45,000원.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잠깐만요, 지금 14분이니까 일단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넷마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 넷마블 아직 안 했지. 이제 시작해야지. 그래서 매수타임 잘못됐어요, 그죠? 뭐 최고 안 좋은 데서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서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도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이제 좀 턴을 했어요. 단기간 쪽으로 보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닥터케이크 늘 이야기하는 거,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안 좋은 줄 알아요? 이게 높색했겠어. 이렇게 되면 안 돼. 20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추세가 훼손됐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면 여기 튕겨 내려올 거예요. 이게 넥 라인이거든요. 올라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14만 6천은 안 깨면 한번 반등 시도 넣으면 15만 6천원 정도, 15만 한 3, 4천원 갈수 있어 보이니까 거기까지 버텨보시고, 밑으로 다시 밀리거나 내일 확 밀리잖아요. 던지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덴티움, 파워넷. 야, 혼자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패스합니다. 두개 했으면 됐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먼저 했나, 아니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카카오 중장기 맞고요. 카카오는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할게요. 삼성전자는 44,000원 정도면 충분한 이 접근 가능하다 그랬고, 여기가 220만원권이거든요, 44,000원이.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45,000원 비중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백억님, 100억 중에 한 10억 들어가 있어요? 아, 농담이었고, 이 비중이 그렇게 안 많으면 좀 들고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올라탔잖아요. 저는 한 4만 9천원까지 조금 길게, 너무 잔파도에 휘둘리지 말고, 이건 조금 중장기의 개념으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니까. 시장이 턴하면 지금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지, 시장이 딱 이런 모양이잖아. 지금 딱 이런 모양이거든요. 시장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좀더 처졌지만, 올라가면 올라간다 말이죠, 그죠? 오늘 띄운 게 의미가 있어요. 1.53이. 왜? 여기 강한 저항대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거든.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갭으로 이만큼 떠가지고 오늘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 죽는다 들었던 사람들 한번 1번 해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안 죽일 거다. 오늘 이쪽으로 딱 포인트 잡았네. 들었다, 1번. 들었을 거예요. 닥터케이는 한 말만 딱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막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갭 상승해가지고 오늘 난리쳐도 안 죽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가격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20일 지지하는 거잘 보고 웬만하면 들고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20일 깨질 때 던지는 기법을 써도 되고요. 굳이 그래 안 해도 큰 비중 없으면 한 49,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45,000원이니까
본인 가격이 잘 잡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죠. 자, 20분 다 됐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 같은 채팅방에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크게 무리 없이. 이거 적금 든다 생각하세요. 자, 크게 들어갔다 1번. 아니, 그냥 소소하게 들어갔다 2번. 빨리 눌러보세요. 아, 피터송님 또 계시네. 와인 또 마시고 계세요? 1번. 크게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크게? 금액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다, 뭐, 다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좀 딴 거 보고 있을게요, 일단. 많이, 돈 많이 들어갔으면 좀 생각 달리 해야 돼요. 이 채팅이 늘어져가지고 저에겐 큰 천. 어, 천. 그러면 이거 20일 기법 써서요. 20일 기법. 여기 가면 일단 한번 튕길 수 있거든요. 47,500원. 지금 오늘 갑자기 많이 들어왔네, 외국인이. 뭐 어떻게 많이 들어왔지? 지우야, 분석을 좀 해다오. 너의 똑똑한 머리로. 뭐 블록 딜이나 이런 거 없었지, 그런 거는. 개인한테 다 받았네,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안 받았어요. 개인이 던졌고.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떠문떠문이지만. 그러면 여기 20일 깨면 그냥 차익 실은 좀 일부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4만 한 8천원 정도 목표치, 그리고 좀 더는 이게 4만 9천원대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 보입니다. 50% 크네.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직장인이시니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러 들어가고 빨리 못하잖아요. 그죠? 20일 기법도 한번 써보면 괜찮아요. 올라탔거든요. 그죠? 현대시멘트, 현대로템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손실 없습니다. 본인 가격이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느냐 작게 먹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털어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갈 거예요.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는데 쉽게 틀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손실은 보지 말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적당하게 그 적용해 보면 될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잠깐만,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일단 빨리 해볼게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4만원. 14만원 여기잖아요. 자,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저점, 이 포인트 잘못돼서 포인트가 우하향. 그죠?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 14만원이 여기잖아. 그죠? 어디 여기 들어간지 여기 들어간지 몰라도 포인트 아님. 하향, 우하향 하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깨고 내놨으면 손절해야 돼. 큰일 났어. 올라가도 13만 가기 힘드니까 적당히 손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억수로. 여기 깨면 안 돼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117,000원 반등해도 적당히 끊어가면서 본인 가격대까지 가는 동안에 갈지 안 갈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만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좀 반등 주면 적당히 끊고 나온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와 삼성. 뭐 크게 이상한 회사 아니잖아요, 세 개 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가면 됩니다. 그 100억 부자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좀 곤란하거든. 원래 초반에 장 초반에 괜찮을 때 들어가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크게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현대차는 빠져봤자 여기 아니겠어요? 빠져봤자 이제 볼린지 밴드 하단도 지키고 있고 오늘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 그죠? 약간 쳐져도 여기 12만원대 안 빠지면 괜찮아 보이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견뎌보시고 저는 이거 중장기로 생각하거든요. 중장기로 생각하고 조금 쳐져도 조금 더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주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사서 좀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비교적 저점이거든요. 방송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비교적 저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또 채팅방 회원이니까 중간에 불안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그때그때 이야기를 생각을 해드릴게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모비스 비슷해요 모양. 그러니까 크게 뭐 볼 거 없는데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오, 현대모비스 더 좋네. 자, 자동차 부품이잖아, 그죠? 현대차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비슷비슷한 궤적입니다. 다시 들어갔다. 이게 다시 들어가면 좀 꼭대기인데? 이건 꼭대기에 들어갔어요. 꼭대기. 챙겨 먹고 들어갔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가격 얼마인지는 내일 정도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 각오해야 돼요. 여기 고점대, 고점대 단기 21만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세부 전략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현대 롯데까지만 딱 하고 말게요. 현대 시멘트, 현대 로템 둘 다 하죠. 빨리 할게요. 그 대신 지금 중요한 거 보여드려야 돼. 현대 로템 얼마에 들어가셨는데, 얼마에 들어간지 지금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장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이거 쥐레 제가 하는 그거 로봇 비슷한 탱크 비슷한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내일 양봉으로 강하게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기보다 문제 있어요. 음봉형을 크기 때문에 이거 안 깨져야 돼요. 밑으로 깨면 밑으로 여기까지 쳐질 수 있습니다. 테마 준대, 그죠? 이렇게 낙폭과대했을 때 한번 들어가는 거, 현대건설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테마. 여기 지지하는 지역 잘 봐야 된다. 양봉 강하게 세워야만 20일 임금까지 갈 수 있다. 밑으로 쳐지면 문제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현대시멘트. 야, 오늘 던지는 게 맞았어요. 오늘 던진 게 맞았습니다. 여기 깨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43,000원까지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위에 이평선 이게 안 깨져야 될 때 오늘 깨졌으니까 매도 시그널. 오늘 안 던지면 안 됐어요. 오늘 현대건 이거 GS건설하고 비슷해 모양. 우린 던졌어요. 일단은 눈물을 머금고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각도가 아까 그게 더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 42,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오늘 던지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죠? 예, 됐습니다. 나중에, 아,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이거 봐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중요해. 이거 얼마나 난리치는 걸 보여드려야 돼. 아유, 힘들어라. 아, 메시지 지금이 27분, 3분 남았어요. 자, 쉬어 좀. 지우야, 보고 있냐? 한 번도 못 봤지. 제대로 봐라. 아이. 자, 어저께 본 거는 본 것도 아니다. 아이. 야,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저 이름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 그죠? 곧 초대하겠습니다. 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대신에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파이어. 밑에냐 위냐, 이제 2분 넘었습니다. 2분. 야, 제가 저 뭐야,
수익 공개하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15연승 했거든요. 실제로 할 때. 1패가 이날이었습니다. 1패가. 1패가. 그래가지고 그날 한반 토해냈습니다. 먹은 거. 왜? 먹은 거좀 있다고 배팅함 질렀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이날. 큐안 보이네. 냥냥이가 있네. 냥냥이. 아우, 손이 지릿지릿한데 마우스를 많이 잡아. 저 턴을 중후군 있거든요. 여자도 아닌데. 오, 파이어! 잠깐만요. 이거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건 로스쿨 끌어놔야 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3.27이면 몇 틱이야? 20틱 빠지면 끝나는 건데. 잠깐만 로스코 조금만 더 길게 잡을게요. 이씨 오프로 놓고 다 토해내겠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 원래 보여만 줄라 했는데. 야 보이십니까? 위로 틀것 같긴 해. 그럼 씨 빼버려 이거 취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야 로스쿨 당했네. 야 잠깐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네, 이거 그거예요. 크루드 오일. 원래 내가 하려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한건 아닌데, 야, 아, 됐어요. 됐고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아, 근데 이거 미쳐가 날뛰거든요. 일단 볼게요, 일단. 아유. 자, 희망이 있어요. 덜 올리면 끝내주고 갑니다. 걸어봅시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벌은 거 절반 토했어요. 옛날에 실전 매매에서 까불다가 오늘처럼 15승 무패였는데 300으로 한 1000만 벌었던가? 한번 질러보죠 이랬다가 반 토해냈어요 이날. 2분 지났죠. 위로 땡길 것 같아. 그럼 푹 날아갑니다. 위로 한번 보세요. 롤러코스터 푹 날랐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못 봤어, 지우? 형이 한번 들어가 줬다, 팬 서비스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잖아, 지표 발표. 11시 반에 어떻게 또 보이냐? 위로 땡겨 붕 가거든요. 근데 쫄아가 못 들고 있어 이거. 끊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유, 마이너스 난 거 겨우 만회했네. 위기 관리가 아니고 배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걸 안 보여줬지. 아유, 손절 걸고 했거든. 근데 야, 이래가 이래 놓고 또 밑을 또 빼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위로, 아. 아. 큰일 났다. 끊을까 말까. 잠깐만. 와, 위로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래. 해주는데 아이고 망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뭐야, 40이잖아 지금. 40이면 뭐야, 계산도 안된다. 지금 70 가까이니까 30틱. 잠깐만. 아, 너 여기에서 탁 눈치를 깠거든. 위로 그대로 들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 맘대로 움직여, 그냥 지 맘대로. 위로 올라갔다 다시 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야? 40이니까 20틱 남았지. 20틱. 이걸 딱 플러스를 끝내야 팬 서비스도 해드리고 플러스도 만드는 건데. 잠깐만, 정신 차려야 된다. 잠깐만, 이거 정신 잘 안 차려지네요. 근데 많이 안 들어갔거든. 그래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풀베팅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그냥 바로 500만원, 1000만원 그냥 바로 날라가요 그냥. 야, 근데 안 깨지겠다 잘하면. 아까 그 체결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모양이 여기서 이것 들고 올라간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거든. 빠졌는데 덜어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땡겨 다시 올라가고. 그럼 몇 틱이야 그럼? 여기 거의 한 70틱 정도 구간인데 더 올라간다고? 더 올라가기 그래 안 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개 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데 쉽게 손이 안 나가네. 아까 위에서 내가 때렸는데 체결이 안 됐어 사실은. 그게 딱 체결됐으면 지금 거의 불었을 거니까. 근데 삐까삐까한데. 손이야.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거 다 말아버린다. 이렇게 다 말아버린다. 심하면 진짜다. 그게 오늘이야. 오늘 수요일 날 11시 반. 근데 아깝다. 내가 이거를 상방으로 잡았거든. 여기서 딱 끊었어. 내가 좀 전에 이까 치고 갈 것이 거짓말을 진짜 보였는데 느낌 딱 왔었는데. 그걸 끝내주기 딱 끝내면서 딱 하는 건데. 먹든 깨지든 그만 할게요.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여행님 먹고 끝나면 좋은데. 아, 지금 몇 틱이야? 내가 40이다, 42, 42. 42고. 또 땡기면 안 되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꽂아라, 밑으로. 아니, 이거는 이건 못 믿는다, 이거는. 이거 내가 잘안 하거든. 그래, 이거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분석할 때도 그러잖아. 그, 비정상적인 거, 개별주는 별로 안 맞는다고. 진짜다, 이거는 뭐 맞추고 안 맞추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느낌은 있겠지. 더 치고 간 다음에 빠진다. 그 느낌이, 그 느낌만 있는 건데,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 이거, 최소 발파도 붕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끝내주기 딱, 팬 서비스 하고 딱 끝내는 건데. 그럴 가능성 조금 있다, 지금. 이번엔 얄짤없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재패할 줄 알 것도 없다. 한 개 남았기 때문에. 4043.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끝내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는데. 아, 끝내겠습니다. 그냥 괜히. 그러다 보면 또 밤새요, 진짜. 자, 여러분들께, 지표 발표 때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죠? 미쳐가 날뛰는 거. 자, 많이 번다고 좋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거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이러면, 보여드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채팅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 집회 발표할 때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공사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83까지 그냥 팍팍팍팍팍팍. 보셨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채팅. 이런 거 보다가 주식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우 말 맞다는 애기 장난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자두님, 제사 지내고 오셨다고, 예. 어, 재성님도 계속 계셨네. 아. 저 별 거 다 보여드리죠, 지금. 야.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134,750원으로 플러스 냈다는 것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34,751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끊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매매 위주로 하다가 종목 상담 방송까지 해봤습니다. 내일 잠깐만요. 미국 시장 한번 보죠. 미국 시장 한번 봐야 됩니다. 그저부터. 근데 이게 키움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그대로 어저께 그대로 아닌가. 잠깐만. 핸드폰 어디 갔나. 야, 키움 얘들 진짜 좀 그렇다. 이거 밤에는 업데이트 안 한 것 같더라니까. 다우 플러스 0.14, 나스닥 0.28, 마이너스 0.28. 맞나? 그게 맞나, 그러면? 그렇네요, 그죠? 자, 야간 선물, 미국 선물, 우리나라 선물 한번 보면요.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0.10. 자, 개인이 또 사고 있고 소규모로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적당히 우리 또 대처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서 위안 삼고요. 닥터K는 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지든 오르든 원래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힘이 나요. 어떤 사람 하나는 좀 막 해줘야 힘이 나죠.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